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7시에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12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뭐 외신에서도 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좀 매파적이었네? 라는 의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저는 오늘 이 FOMC가 매파적이었다라기보다는 지난번 이제 FOMC가 너무 상대적으로 이제 비둘기파적이었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FOMC 이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 내년에 가능한데 그 시점을 3월 달로 인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FOMC가 FOMC 했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뭐 결정 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는 할 거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뉘앙스적인 부분을 좀 풍기다 보니 기대감에 좀 가득 찼던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랐었던 기술주들 위주로의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은 깊게 나왔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일단 대형주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러셀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 또한 굉장히 이제 조정의 폭이 컸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장 시작하고 나서 수급의 변동성과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간밤에 러셀 지수는 보니까는 뭐 거의 2% 넘게 빠졌고요. 그렇죠. 일단 3대 지수도 모두 빠졌고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좀 크게 빠졌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장의 부담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은 있었는데 시장에서 네. 너무 그 시기를 빠르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 3월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난해 12월에 나왔고 그런데 막상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을 잘 살펴보니까는 네.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는 그때 금리 인하를 그쵸. 하겠다라는 위원들의 발언이 나왔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일단 좀 지금 주요 외신에서 말하는 걸 보니까는 3분기로 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금리에 따라서 움직였던 성장주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부담스럽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좀 냈었던 것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바클레이가 뭐 애플에 대해서 처음 이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이 바클레이라는 곳은 작년 그리고 이제 재작년부터 애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곳인데 계속 이제 이 리바이벌을 좀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최근에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뉴스가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조정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 애플에 지금 3조 징크스라는 게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조라고 하는 가격대, 3조 달러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제 매물의 압박을 좀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떤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샴페인을 좀 빨리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속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대감이 워낙 높았었던 탓에 너무나 이제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시장에 어제 오늘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또 배당일이 달라지긴 했지만 또 연말에 이 배당을 위해 들어왔던 수급들이 연초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들마다 섹터별마다 조금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매물 압박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제 우리 조정이 좀 동참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작년 4분기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수급 주체가 외국인도 아니고 또 기관의 연기금도 투신도 아니었고 금융투자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안에서도 가장 빠른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그 금융투자가 파생시장에서도 그리고 현물시장에서도 11월, 12월 달 계속 이제 매수를 해왔는데
언제 이들이 이 매도 물량을 뱉어낼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금융투자에서 나온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인지 아니면 투신연기금인지 이 부분을 이제 꼭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파생적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고려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 중에 수급 화면을 봤을 때 금융투자의 비중이 좀 많은 종목분들은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인지를 하시면서 저는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매수를 했다면 아마 또 그만큼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뭐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금투가 많이 들어온 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조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아직 1월에 뭐 거의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 1월 효과를 좀 기대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오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 지난해 말 11월, 12월 달 유럽과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더 수급이 몰리면서 올려줄 수 있는 모습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증시보다는 저는 덜 빠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CES2024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좀 있죠. 이제 전기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겨내서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 수익률에 극명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서 저는 1월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 혹은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제약바이오가 뭐 어느 정도로 좀 긍정적일까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테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잘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출발은 뒤늦게 했긴 했지만 미국 증시에서 비만과 당뇨 쪽이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엘라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따라 움직였었던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펩트론, 그러니까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요 위주로 이제 올라갔었다가 연말이 되고 나서 2차 전지가 주도주 성격에서 조금은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니 거기서 나온 자금에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제약바이오 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들이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었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주, 한미그룹주들이 사실은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불과 두 달 전, 세 달 전 그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기업들이 좋은 실적과 함께 좋은 뉴스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이라든지 합병 이슈를 움직이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금리 인하기에 아무래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좀 뽑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선택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다른 제약바이오사들보다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데 당연히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인하 시기에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좀 갖고 있고 또 그 공장들이 지어지게 돼서 가동률이 85%, 90% 이상만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러한 것들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지금 움직이는 대장주들이 있거든요. 그 대장주들의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비망 단료 쪽은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펩트론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저는 한미약품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국내 이제 그룹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기준으로 비만 당뇨 관련한 스케줄이 가장 빠른 쪽이 지금 한미약품이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실상 임상까지 감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는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가장 핫했던 쪽이 ADC 링크 플랫폼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레오켐바이오,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지금 기술 수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만약 관심 있으시다라고 하면
기술 수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온 레오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어제는 또 알츠하이머, 이거 유전자 치료제 쪽에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GC셀이 지금 일단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NK맥스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생각했었던 주도 섹터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가 쉬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수급이 시장 밖으로 엑시트하지 않는 이상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방금 엄격드렸던 기업들의 이제 조정을 우리가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월에 시장 조정 나오면 제약바이오도 함께 나올까요? 저는 오히려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제약바이오 쪽은 좀 치고 나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저희 연결하셨던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았을 때 강했던 섹터를 우리가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항공 우주 그리고 정책주로 보면 엔젤 산업 쪽이 어제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섹터는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켠에 관심 종목에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사실 뭐 지난해 연말부터 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2차 전지가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 주위 분들도 다 물어보세요. 2차 그렇죠. 전지 지금 많이 빠지는데 지금 사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냐 아니면 이제 올라오는 이 과정 중에 한 가지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최근 거의 한 두 달에서 세 달 동안 움직이는 변동성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투자자이고 네.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올해 이제 1분기에 나올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숫자보다는 수급의 쏠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4분기 실적 좋다라고 평가하는 분들 없고 안 좋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지금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음을 인지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양봉을 뜨면서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저도 만약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은 안 좋았던 것들이 모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통해서 지금이 저점 매수대다라고 생각하는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점이 저는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큰 변동성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작년처럼 한번 크게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어렵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두 가지의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리튬의 가격이 먼저 빠르게 좀 올라와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전방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선의 뷰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침체가 되었다, 누구는 상승하는 과정 중에 단순히 나올 수 있는 과정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 어찌 되었든 판매 대수가 조금은 더 늘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밀고 있는 NCM 계열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자동차 모델들이 이제 늘어나야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원활하게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전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다른 기업들보다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덜 빠진 쪽을 한번 선택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 매집을 했었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조금은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조금 더 천천히 봐야 될 부분은 일단 몇 개월 뒤면 또 공매도 재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저는 올해 성장성에는 의의는 없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역시나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돼야 그때 주가
주가의 반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쪽.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너무 좋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이걸 보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조용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용히 남들 모르게 강하게 좀 올라왔었던 쪽이 이제 우주항공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제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가능성을 한번 봤고,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단순히 주가가 올라왔다 이것만을 보고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쌓여있는 수주잔고를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선업을 보게 되면 무조건 수주잔고가 많다 그래서 좋다라고 인식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과는 다르게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기술 장벽이 굉장히 지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마진율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우주항공 플러스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천천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주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내뿐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늘어나는 수주잔고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높아지는 이제 마진율을 고려해 봤었을 때 방산 쪽도 실적주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주항공과 방산은 또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이제 방산 쪽에서 가장 걱정이 됐었던 부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3분기, 4분기에 가장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 폴란드 쪽에 이제 전개가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과연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못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고민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폴란드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왔기 때문에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관련주들을 한번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연초가 되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대북 리스크가 언제든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대북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물론 이제 대형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 움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의 순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지는 있지 않겠는가. 지수가 좋지 않고 만약 대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시선은 우주항공과 방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주항공 특별법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또 넘겨서 지금 다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만약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주항공 특별법까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관련 섹터에게는 당연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이제 5G는 제 개인적으로는 망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5G는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낮아진 상태에서 6G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6G 하면 적외도 인공위성이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외도 인공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은 한번 쭉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 섹터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 있어서 불확실성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항공 자체가 워낙 이제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섹터를 보실 때는 우주항공만 하는 쪽보다도 우주항공을 하면서 방산 쪽을 하시는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도 지금 당장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면 당연히 직원들한테 월급을 못 줄 뿐더러 주가가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고려해 보셔서 기업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방산 쪽으로 한번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현대 로템이 다소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LIG 넥스원이 작년에 가장 히트를 친 기업이긴 한데 보니까는 신고가 거의 돌파 앞두고 있던데요. 주가의 위치가 다소 좀 부담이 돼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의 저는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조금은 나는 LIG 넥스원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의 이야기가 잘 되고 있으니 현대 로템도 한번 보기에 넣으셔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주항공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AP 위성이 이제 어제 대장주로 좀 올라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AP 위성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AP 위성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뭐 제노코아 같은 기업들, 약간은 변동성이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
길게 보실 분들은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세트랙 아이와 같은 기업들을 한번 포트에 넣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현대로템은 지금 27,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외국인 수급 계속 붙고 있네요. 이게 네. 조금 특이한 것 같고 그렇다면 현대로템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방산주들은요. 단기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될 기미는 안 보이는 상황에서 유럽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무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현대로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6월 20일 날 기록했던 최고점은 넘어갈 것이다라고 아마 처음에 다들 트레이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뷰 그대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면 4만 원대를 그렇죠. 저는 지금 27,500원인데 4만 원 이상까지도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대로만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 6월 달에 기록했던 주가 넘어가는 데는 크게 무리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이제 길게 보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AP 위성을 기준점을 삼아주시고 제노코아 같은 기업들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